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버섯나물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버섯을요, 양이 작을 때는 버섯을 바로 볶아 드시면 좋아요. 근데 만약에 하시면서 양을 많이 하셔야 할 경우에는 버섯을 볶는 것보다는요, 살짝 끓는 물에 넣어서 데쳐서 이렇게 무치시는 게 더 낫습니다. 조금 하실 때는 볶아 드시고요, 양이 많을 때는 무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망가닥이라는 버섯인데요. 네, 눈으로 봤을 때 많이 지저분한 것만 씻지 웬만하면 잘 씻지 않거든요. 버섯은 볶아 놓으면 수분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너무 많아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데요, 이거를 씻어 놓으면 수분이 더 많아져요. 이 버섯이 스포지처럼 씻으면서 물을 흡수하거든요. 그래서 그 흡수했던 물을 볶거나 요리할 때 뿜어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요, 깨끗할 때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. 지저분할 때는 물론 씻어서 물기를 쫙 빼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버섯이나 볶으실 때는 불을 조금 세게 하시는 게 좋고요. 이런 거 볶을 때는 참기름, 식용유 반반 섞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오늘 버섯의 양은 조금 작기 때문에 참기름 반 스푼, 이렇게 식용유 반 스푼, 자, 대파 다진 거 한 스푼만 넣고요. 마늘은 조금만 넣을게요. 이렇게 버섯을요, 한 팩은 양은요, 요거에서 요 정도 넣으면 우리가 보통 파는 마트에서 파는 한 팩의 양입니다. 요 정도 먹는 걸로 일단 볶을게요. 버섯 볶으실 때는 불을 좀 세게 하시고요. 이렇게 볶잖아요. 그러면 버섯 전체에 불을 열이 가하잖아요. 여기에 간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소금만 하셔도 돼요. 버섯은 소금만 하셔도 맛있게 볶아지거든요. 요거는 그냥 일반 소금이에요. 소금을 약간만 넣습니다. 그리고 버섯이 숨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해서 버섯을요, 한 50% 정도만 볶았다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센 불이라서 버섯이 물을 뿜어낼 때 그 물을 수분을 이렇게 날려버리면서 볶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도 나중에 드실 때 보면 물이 생겨요. 불은 강불이고요. 이렇게 볶았고, 이렇게 잠깐 볶았습니다. 1분 정도 붓습니다. 1분 정도 했는데 버섯이 아직 탱탱하죠.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. 근데 이거 이렇게 놔두시면 숨이 죽어요, 금방. 버섯은 이렇게 살짝 볶아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버섯이 끝났고요. 아까 소금을 조금 넣었잖아요. 지금 간을 거의 약간 느낄 정도로만 조금 했거든요. 버섯 볶는데 짬이 안 드니까. 물론 여기 이제 참치 있으시면 좀 쓰시면 되고요. 또 참치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드시면 돼요. 저는 참치액을 한 방울만 넣을게요. 그냥 이거 없으신 분들은 다른 천연조미료도 괜찮고, 아니면 그냥 이대로 소금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참기름은 아까 처음에 조금 반 스푼 넣었지만 또 참기름도 마지막에 조금만 한 방울만 넣을게요. 그러니까 이 정도 한 방울 다 됐습니다. 통깨를 조금만 뿌려주시고요. 버섯을 많이 하실 때는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요, 또 버섯을 기름에 볶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들어가서 물에 넣어서요,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뒤적뒤적 하세요. 그러면 이제 열에 의해서 버섯이 열을 받거든요. 끓기 전에요,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숨이 죽어요. 지금 제가 넣고 한 30-40초 정도 뒤적거렸거든요. 끓입니다. 바로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세요. 바로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놓고요, 물기를 이렇게 좀 빼주면 되고, 이 물은요, 버섯 이 물은 버리지 마시고 육수로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서 육수 빼서 드시면 맛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버섯은요, 이렇게 물을 좀 빼잖아요. 조금 물을 뺀 다음에 담고요. 대파 조금 대파 한 스푼 다져넣고요. 보통은 이렇게 소금으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해요.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야 됩니다. 약간씩만, 이렇게 소금을 약간만 넣으세요. 그리고 참기름을 넣겠습니다. 버섯의 양에 따라서 반 스푼 혹은 한 스푼 넣으시면 되는데요, 저는 반 스푼 넣을게요. 이 버섯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버섯의 양은 한 두 팩 정도 되는 양입니다. 마늘은 정말 약간만 넣을게요.
이렇게 해서 이제 무치시면 되는데, 물론 참치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더 맛있죠, 참치를. 금방 드실 때는 간간하게 하시고요. 지금 간간하게 딱 맞춰놓으면은 나중에는 싱거워져요. 10분 후면 바로 싱거워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통깨 조금 넣어주시고요. 다 됐습니다. 너무 숨죽이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짝 넣었다 빼야 돼요, 끓는 물에 바로. 푹 삶아버리면은 숨이 푹 죽어서 물도 많이 생기고, 뭐 식감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. 비빔밥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자, 그리고 아까 볶아두었던 버섯 볶는 동안에도 물이 많이 안 생겼죠. 버섯 나물이 다 됐습니다. 이거는 버섯 볶음이고요. 이거는 버섯 데쳐서 무친 거.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양이 적을 땐 이렇게 하시고요. 양이 많을 땐 이렇게 살짝 데쳐서 무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상의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